붕어 코. 아, 오잖아요. 막걸리 보이네, 막걸리. 여기 유명하대요. 부산에서도 찾아오고 그런데. 한번 들어가보자. 저 홍어 못 먹거든요. 남도 음식의 특미. 해초, 공채, 오이무침, 완두콩, 갓김치, 백김치, 그냥김치, 두부, 홍어, 껍질묵, 다시마, 버섯. 요거는 홍어 무침, 숙성 홍어 무침. 이게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요. 요 무침은 먹을만하네요. 쏴하거나 뭐 콧구멍 빵 하고 이런 건 없어요. 끝에 끝에 싹. 어? 아, 이건 좀 있다. 와? 아니 오는 건 아닌데 가도 돼? 가도 돼? 그런데 오지 마, 오지 마. 야 진짜 딱 그 암모니아인데. 안 온다며? 아까 건 안 왔어. 근데 얘는 부위마다 다르네. 어, 어떤 건 오고 어떤 건. 아 이거 좀 오네. 근데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저도 원래 아예 못 먹었는데 이렇게 올 때 막걸리 먹으면 중화돼. 싹 덮여. 봐봐. 덮었어? 괜찮아져. 그래서 홍어하고 탁주, 홍탁 먹는다는 거. 잘 어울려. 짠. 이거는 홍어 껍질로 만든 묵이래요. 끓이고 식히면 이렇게 묵처럼 된다고 하네요. 젤리처럼. 와 맛있어요. 왜 이렇게 내 말은 안 믿고. 하리보 저리 가라다. 아, 진짜 쫄깃쫄깃하다. 여기 코살이고 날개살 이런 거는 이제 볼살. 이게 한 마리에 부위별로 들어갔습니다. 와 이거 소짜도 양 많네. 홍어 코. 아, 오잖아요. 많이 안 먹는데, 나는. 와, 근데 이거 식감은 죽인다. 맞죠? 해산 맛도 살짝 나는 거고. 와, 일로 와. 와. 막걸리 먹어야지, 막걸리. 제가 오늘 목표가 있어요. 집에 가기 전까지 이 홍어의 매력을 알고 가는 겁니다. 현재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도 안 쏜다. 아, 온데. 급하게 말하지 말아줘. 뒤에 싹 온다는 거. 막걸리. 뒤에 막. 와, 막 훅 온다. 이게 바로 홍어 삼합입니다. 아. 이런 것만 그냥 아무튼 안 사면 좋죠. 얘가 뭐 괴롭히는 맛이 없어. 진짜 좋다. 와. 스님 홍어 먹어도 돼요? 홍어는 괜찮습니다. 와 이게 더 세다. 아까 옆에 보다 얘가 더 세요. 세. 아 진짜. 와. 아. 배탔나? 아니. 야 비싼 거다 삼켜라. 와 조그맣게 잘라준 얘들이 세다. 어우. 와. 죽겠지? 아 진짜 화장실 냄새 나는데. 맞지? 와 이것도 냄새 올라오네. 홍어 전도. 저 이거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요. 야 이거 진짜 고급 음식이다. 맞죠. 고소해. 먹어봐 빨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하겠어. 빨리. 너무 고소하다. 누가 홍어에 준다 그러면 무조건 드세요. 와 소금 살짝 찍으면 더 낫다. 냄새 안 난다니까. 전혀 안 나. 입에 싹 넣으면 돼. 맛을 느끼고 싶어서. 어 입에 싹 넣어. 아이스크림 같다. 어 아이스크림 같고. 잘 먹고 고소한 입에 계속 나고 진짜 너무 좋아. 명란 끝맛 같기도 하고 끝맛이. 두부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으라고.
진짜 믿고 먹어보라고. 가마부러 싸면 별로. 이상하면은 내한테 개새끼 해라. 전혀 이상한 거 없어 안 먹어라. 그니까요. 내한테 고맙다 할 거야. 너 이거는 먹지 마라. 와, 이거 묻지. 목이 이거 막 싹 끓는다. 안 죽는다 뭐. 초장 찍어서 먹을게. 부위마다 많이 다르다. 어, 난 이거 머리 아프다. 오, 뒤에는 좀 했어. 봐라, 나 이렇게 나온다니까. 뒤에 와, 뒤에. 뒤에 홍 와. 자, 홍탕 맛 한번 봅시다. 오, 냄새는 개탕 냄새인데, 개탕. 빵게 그런 개탕 냄새라고. 응, 맞아. 어, 개, 개국 같다. 맞지? 아, 근데 이게 국물에서 화한다. 응. 근데 이거 맛있다. 많이 맛있다. 아. 나? 아니 이거 숨을 확 쉬면은 아. 냄새 맡으면 모르게 되겠네. 숨을 덜 숨 하면은 확 하면 와요. 이 국물이 이렇다니까. 맛있다 원래 맛있다. 마시고 숨 쉬면 기침 바로 팍 나온다니까 이거. 이거 맛있으니까. 조금 먹고 괜찮네. 절대로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돼. 언제 올지 몰라.